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여러분은 보복과 복수에 함몰된 청와대와 그 휘하의 세력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보복과 복수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판단하시나요? 복수, 원수 원한을 되갚음으로 그 수단과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보복,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시간적 의미에서는 한정적입니다. 중국 영화에서는 조상의 복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한 맺힌 원한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복하거나 스스로 마음에 묻고 참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 주사파들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영향으로 보복과 복수의 차이 없이 상대방에게 무분별한 살육과 도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살육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도륙을 서슴지 않는 놈들로 버글버글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정치 집단적 행태를 보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변소만도 못하다고 했지요.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이재명과 문재인과 그 따까리 등등 이런 도적놈들을 칭찬하고 궤변으로 호동하는 것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 불가이지만 이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러려니 하며 참고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주사파들의 행동을 보며 눈물 흘리면서도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못하는 많은 선량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이러고도 미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적놈에게 노예로 살 것인지 그놈들의 약탈에 무방비로 살 것인지 이것도 집단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도륙에 대한 정당한 보복은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쉬운 길을 먼저 선택합시다. 아직은 시간이 두 달 남았고 이를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청원방에 참여하시어 여론에 적극 참여하고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바른 여론조사 반영이 되게 해봅시다. 저놈들이 장악한 언론과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를 잘 활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여론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합시다. 개인의 돈과 몸과 시간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을 바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의 피와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조금의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이 사회에는 바로 나아갈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자유시민 연결고리로 차츰차츰 쌓이는 자유와 민주를 위한 소복소복방에 참여합시다. 전국 선거구별로 만들어져 첫 단계로 오로지 청원만을 게시하고 참여하는 방이 될 것입니다. 전국 250개 구역별 대략 1000여 명이 모여 20만 명부터 200만 명까지 참여한다면 이 나라는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지 못해 여론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여러 곳에서의 참여만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그 단체 톡에 참여하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참여하자는 얘기인데요. 뭐 꼭 이 단체 톡이 아니든, 그 다음에 그 청원 사이트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수개표로 하자는 그 청원, 국회 청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내 한 표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애국 단체방, 이거 말고도 다른 단체방들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밝히는데 노력하는 뭐 등등 있잖아요. 국토본 등등등 그 단체에 참여해서 댓글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인원수 한 명이라도 보태주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언론이 지금 취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론사의 그 게시판에, 왜 니네들 취재 안 하느냐? 니네들 부정선거 왜 취재 안 하느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왜 취재 안 하느냐? 그러고도 니들이 메이저 언론이냐? 하고 게시판에 남겨주고, 전화도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각 신문 방송사에 전화들이 있잖아요. 124에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전화해서 나 시청자인데 너들 왜 취재 안 하냐. 그럼 신문사에게는 나 독자인데 나 구독 끊을 거다. 너들 이런 거 취재 안 하면 나 구독료 얼마 내는 거 끊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 어디에요? 국민의힘 당에서. 니네 당대표 제정신 있냐? 왜 부정선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왜 싸우지 않고 부정선거 없다고 그래? 니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전화, 게시판에 댓글 남기는 거, 이런 게 다 행동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같은데도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저자들이 읽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읽습니다. 읽으면 와, 이거 이런 댓글도 이렇게 많네.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눌러져 있네. 이러면은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많습니다.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 이미 한 사람들에 거기에 한 명이라도 보태주는 거. 그다음에 주변에 알리는 거. 그다음에 댓글 다는 거. 그다음에 언론사, 방송사 전화해서 압박하는 거. 국민의힘당에 전화해서 압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 남기는 거. 대법원 전화해서 니네 왜 판결 안 해? 압박하는 거. 네, 선관위 전화해서 야단치는 거. 이런 게 다 큰 노력 안 드리고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요즘 날씨 춥습니다만 토요일마다 광화문, 그 다음에 강남역 10번 출구, 그 다음에 1인 시위가 여기저기서 열리거든요. 그런 1인 시위에 몸 하나 보태는 거. 이건 아주 큰 거죠. 그런 식으로 참여해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러죠. 참여 안 하면 또 우린 도륙당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쓰신 게 도륙당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 도륙당하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 도륙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도륙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못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들 보십시오. 도륙당했잖아요. 보수 평론가들, 보수 농객들 다 도륙당했어요. 다 잘렸어요. 그중에 이봉규도 포함되고요. 그렇게 도륙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석연차는 이후로 사망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의 얘기는 이제 복수냐 보복이냐인데 복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복까지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이란 게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사전적 의미라는데 받은 것만큼은 되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기 찬성입니다. 100%는 못 돌려줘도 최소한 50% 이상은 돌려줘야죠. 우리가 10대를 맞았으면 최소한 5대는 때려야 돼요. 그래야 쟤들이 그런 짓을 못하지. 10대 맞아놓고선 가만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하면요. 20대 때리고요. 100대 때려요. 근데 10대 맞았는데 5대라도 보복을 해줘야 섬찟해서 못 때리지. 10대 맞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이제 도륙당하는 거예요. 근데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도륙당한 거를 선거로 보복을 해줘야 되고요. 선거에 또 당하지 않게끔 부정선거 알리는데 보복. 예, 댓글, 보복에 전화, 네, 보복에 좋아요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보복에 1인 시위. 최소한의 그 큰 뭐 목숨 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독립운동할 때 애국지사들은 목숨 걸고 그 당시에 나라를 되찾는데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4.19 혁명도 그렇고 뭐 5.16 혁명도 그렇고 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 여기까지 지킨 건데 지금 목숨까지는 우리가 안 걸어도 최소한의 행동, 게시판에 댓글 남기고 전화 한 통 해서 압박해주고 그 다음에 청원 사이트가 있으면 그 청원에 내 한 몸 보태주고 네 그런 거라도 해야 자유애국 시민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요 이제는 여러분 국민들이 도륙당해요. 지금은 도륙당한 게 이제 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평론가들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도륙당했는데 그거 이제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도륙당했잖아요. 과도한 세금 매겼지. 그것도 일종의 도륙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방치하면요 지금보다 엄청난 세금 뜯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지 않으면 압류당하고 이제 그럴 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유와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복은 해야 된다. 최소한의 보복. 복수까지는 아니래도 보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분 의견에 찬성합니다. 보복합시다, 보복.